안녕하세요. 나주농부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5일입니다. 인공수문하고 173일째 되는 날입니다. 9월 24일 어제부터 총 1750평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거지 시기가 저희가 과수원에서 보통 배가 25가가 보통 70에서 80% 정도 추석 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농가는 그렇지 못하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설거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거지가 뭐냐? 배를 다 따내리는 겁니다. 이제 배 나무에다가 열매를 달아주지 않는 걸 설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설거지가 중요하냐? 그 수확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이후로도 이제 배가 좀 크기는 합니다. 크지만 미비합니다. 혹자는 날씨가 싸늘해지고 하면 배가 막 큰다. 그래서 배를 10월 말까지 과수원에다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농법이 이제 그러한 겁니다. 저희는 보통 추석 지나고 9월 중순에서 9월 말, 요 사이에는 배를 다 수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수확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후로는 거의 크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이제 이 나무가 내년 농사를 준비를 합니다. 양분을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보통 4월 초에 인공수문 시기인데, 그 전에 배나무의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꽃이 피고, 잎사귀도 같이 나오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요. 근데 그때 무슨 양분으로 그러면 하느냐. 광합성을 할 수도 없잖아요. 잎사귀가 없으니까. 가을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잎사귀가 없죠. 해는 있지만 잎사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배나무는 도대체 어떤 양분을 가지고 꽃도 피고, 잎사귀도 내고, 그게 바로 저장 양분입니다. 지금 모으는. 그래서 지금 저장 양분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게 해주면 내년에 꽃 피는 것도 그렇고 잎사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인공수문하고 결실했을 때도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다그 저장 양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저장 양분은 한달 정도 사용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한달 정도 지나야 잎사귀가 광합성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저장 양분이 떨어지면서부터 잎사귀가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 만들고 양분을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에 따라서 튼실한 좋은 열매가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25가 이상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도장지 제거도 해주고, 적과도 빨리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과충을 또 많고, 관수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해주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게 포함이 돼서 이러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지 저장 양분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지에는 도장지가 없고 주지에만 있죠. 그리고 과총엽이 많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아직은 적긴 한데 내년에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도장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총엽이 많으면서 꽃눈이 계속해서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야 꽃눈을 통해서 결실이 많이 또 되겠죠. 제가 지금 혼자 수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반 정도 지금 땄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제가 혼자 한다고 하면 수확을 완료를 할것 같아요. 열매가 달려 있으면 저장 양분이 모이지가 못하고 계속 열매로 갑니다. 뭐 일부는 모이겠지만 많은 양분이 열매로 가서 열매를 또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말, 10월 중순까지 배 놔뒀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한 저장 양분까지도 이용해서 키우시는 거고, 저희는 그 저장 양분을 모았다가 내년 농사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석 때 2차까지밖에 수확을 못했지만, 한60% 정도 지금 수확을 했었고, 60% 중에서 59%가 25가 이상, 그리고 1% 정도가 13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만약에 3차까지 해서 시간이 있어서 다 냈다면, 한 70%는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해놨고, 지금도 설거지 하면서도 또 25과에 관련된 크기의 배들이 있어요. 못딴 것들도 있거든요. 놓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저장하고, 이제 내년에 구정 때 배를 싹 내고 나면, 이제 실제 얼마 정도 25과 이상을 수확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크게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저장 양분을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서 배를 25가 이상 키워서 경매장에다가 갔다가 대부분을 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배가 좀 작다 그러면 저장 양분을 한번 모아보시고 또 적정 결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달면 배가 안 커요. 배는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있어요. 그 이상을 배를 걸어놓으면 당연히 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들 보면 새끼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못 크는 고양이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건 똑같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연의 순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일단 뭐 14가, 15가, 16가, 17가 뭐 이런 것들 경매장에 내든지 아니면 원협에서 배를 또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배를 또 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장해놨다가 김장 때 또 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배를 따겠습니다.